성운문학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금난세와 함께하는 종로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종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나의 황금기 자서전 쓰기 교실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김장 나누기 자원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청운문학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청운문학도서관의 지난 1년의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축하 공연, 문학 강연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개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난세와 함께하는 종로음악회를 지난 19일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지휘자 금난세와 서울예술고등학교 유스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했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종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9일 종로구의회 본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의 구정질문에서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무학동 주민센터에서 나의 황금기 자서전 쓰기 교실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 관계자는 수강생들이 작성한 자서전을 전달했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고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종로 가족관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김장 나누기 자원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문화 가정 주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군내 저소득 가정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에서 박시백의 조선의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역사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출판하고 제10회 부천만화대상을 수상한 만화가 박시백 씨가 왕들로 보는 조선의 역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니까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로구 대표 SNS 서포터즈 생생종로통의 주민 리포터 김효신입니다. 오늘 생생종로통에서는 이예순 블로거 기자가 다녀온 청와대 사랑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사랑채에 가는 길, 여유롭게 가을길을 지나쳐 걷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르는데요. 도착해보니 청와대 사랑채를 구경하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들은 청와대 사랑채를 꼭 둘러본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이날 사랑채에서는 한복 입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대별 한복과 궁중에서의 왕족과 왕가의 의상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전시를 통해 우리의 한복이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문화상품이 되면 참 좋겠네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청와대 사랑채에서는 매번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휴무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청와대 사랑채 꼭 한번 눌러오세요. 구민 여러분의 손과 발로 만들어지는 종로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로구에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겨울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추진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오는 12월부터 관내 경로당과 동주민센터 73개소를 한파 쉼터로 지정해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겨울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